여진족 만 명이 모이면 감당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여진족은 그 막강한 위력을 자랑했으며 실제로 12세기 금나라를 세워 북송을 침공해 화복을 장악하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금나라가 멸망한 뒤 이들을 결집시킬 구심점 없이 명나라의 분할 통치하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살았는데 이 상황을 정리한 강력한 리더가 등장하니 그가 바로 누르하치였습니다. 1559년 건주의의 부족 장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뜨고 계모의 구박과 핍박을 받으며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빡침이 몰려왔는지 갑자기 동생을 데리고 이웃 부족장인 외할아버지를 찾아가 으탁했는데 하필 외할아버지가 명나라에 대한 투쟁심이 남달라서 그만 요동을 공격하고 당연하게도 명나라 군사들에게 외가가 작살이 납니다. 하필 거기에 휘말린 누르하치와 그의 동생도 단두대행이었지만 요동 총병 이성량은 그가 건주의 부족장 아들이란 점 때문인지 아님 그가 남다른 인재라 여겼는지 그를 풀어주고 부하로 삼더니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였을까 아버지 타쿠시는 19세에 그를 불러 혼인을 시키고 재산을 주어 이때를 계기로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1583년 큰 사건이 터지는데 명나라와 다른 여진족 부락 사이에 전쟁이 휘말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5인 사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빡친 누르하치가 항의를 하고 이성량 등이 그에게 칙서 30통을 주고 아버지 자기를 계승하게 했으나 이를 잊지 못한 누르하치가 힘을 키워 나중에 명나라에게 복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계모꼬임에 넘어가 자기를 구박해 내쫓아버리고 그 뒤에도 적은 재산만 물려주며 독립시킨 아버지를 위해 목숨 걸고 구태여 명나라와 사생결단할 필요가 없었고 현실적으로 복수할 힘도 없었기에 타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명나라의 우호적이었던 누르하치 가문이었기에 이 사건은 명나라에 대한 깊은 한까지는 몰라도 불신을 갖게 만들긴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명분으로 13벌의 갑옷과 수십 명의 군사만 가지고 명나라 앞잡이 니칸와일란을 공격해 척살해버리고 이를 계기로 주변을 평정하기 시작해 1588년 건주 여진을 통일해 세력을 떨쳐 1592년엔 임진왜란이 한창인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주겠다며 세를 과시하고 1593년 해서 여진의 연합군을 격파해버리니 마침내 여진을 통일하고 1616년 칸을 칭하게 됩니다. 그는 내정과 상업에도 치중해 여진 통일이 어느 정도 끝난 1599년 만주문자를 창제하고 농사와 실업을 장려함과 동시에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해 명나라와 무역을 해 부를 쌓고 허투할라로 이동해 성을 쌓고 수도로 삼았으며 또한 그 유명한 팔기군을 만들어 군사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집니다. 그러나 누르하치의 세력 확대를 보고 있을 명나라가 아니었으니 무역량을 줄이며 압박을 가하자 먼저 선빵을 치며 칠대안을 선포 명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니 10만의 조명연합군이 침공해옵니다. 압도적인 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휘관들 간의 알력과 방심으로 전력이 분산되고 이 틈을 노려 후금은 빠른 기동력으로 들이쳐 전투는 후금의 대승으로 끝나버립니다. 1619년 사르우 전투 후 요동의 패자가 된 후금은 끊임없이 확장을 거듭해 유아 동쪽을 완전히 장악하고 끊임없이 수도를 옮기니 1620년 요양으로 1625년 다시 심양으로 천도합니다. 대신들은 길길이 날뛰며 백성들과 신하들 좀 그만 들들볶으라고 난리치지만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요동이 아닌 중원이었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대기업 그늘 밑에 있는 중소기업은 더럽고 못 깎긴 해도 대기업 우선 밑에서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법입니다. 누르하치도 여진 통합 과정에서 명나라의 지원이 컸으니 이성량이 준 일종의 무역권인 칙서 30통을 통해 명나라 무역 주도권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이를 통한 거래로 부를 쌓고 생필품을 획득해 얻은 경제적 안정이 그가 여진을 통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르우 전투 후 명나라와 교역이 끊기며 경제적 이득은 사라지고 확대된 영토와 세력에 비해 경제적 성과는 크다기였습니다. 오히려 영토 확대로 문제가 생기니 새로 편입된 요동의 한족들 융화시킨답시고 여진족식 집단농장 특수에두어 농노처럼 부리니 빡친 한족은 반란을 일으키고 역시 빡친 누르하치는 강경 진압해버리니
농업 생산량만 떡락해버립니다. 결국 누라치가 추구한 생존 전략은 확장 정책이었으니 바로 중원 진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썩어도 준치라고 명나라는 원숭아의 기용에 요동방어를 굳히고 1626년 정월 영원성을 공격한 후금의 군대는 명나라의 홍익포에 갈려나가고 그 파편에 부상당한 누라치는 노구를 치료하러 온천에 갔다가 그해 8월 68세로 세상을 뜹니다. 자수성가형 창업주답게 그는 비난한 처지를 극복하고자 수단방법 가리지 않았고 때론 현실적으로 때론 적절히 위선적으로 행동해 능수능란하게 대처했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거듭하니 열쇠벌의 갑옷으로 시작해 나라를 만들었지만 확장된 기업을 어찌 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고심하다 결국 이세가 해결할 과제로 남기게 되고 그에 못지않은 이세 경영자로 인해 제2의 창업시대를 열게 됩니다. 청나라의 시조 누라치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